백지며 바보 황제인 사마충의 황후 시우는 예 황후 아버지는 가충이다. 중국사에서 보통 여걸은 성격이 안 좋으면 외모라도 예쁘고 외모가 나쁘면 성격이나 능력이 훌륭한 경우가 많은데 가난뿐 외모도 나쁘고 성격도 안 좋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다. 가난풍은 검은 얼굴에 키가 작은 춘녀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일화는 진서에 소개되어 있다. 진무제 사마염이 대자비를 고를 때 당시 권신이었던 유관과 가충의 딸을 두고 저울질을 할 때였다. 최종적으로 유관의 딸을 고르고자 신하들을 불러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위씨의 딸은 풍채가 크고 살이 희고 고우며 위씨의 집안은 대대로 지혜로워 그의 딸 역시 어질고 지혜를 겸하고 있다. 반면에 가씨의 딸은 키가 작고 피부는 검고 거칠며 상이 좋지 못하다. 경들은 어떠한가? 가충은 자신의 딸이 위관의 딸보다 어질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충에 처 각괴가 무언 황후에게 뇌물을 먹여 권신인 순유와 순옥을 움직이게 하였다. 순유와 순옥은 사마충이 워낙 백치이므로 미인이 황태자비가 되면 후에 바람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춘녀인 가난풍은 자기가 춘녀임을 알고 있으므로 백치 남편에게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며 가난풍이 더욱 좋다고 진무제를 설득했다. 결국 진무제는 가난풍을 훗날 진내제가 되는 사마충의 대자비로 책봉하게 된다. 하지만 순유와 순옥의 주장과는 달리 후일 이 백지 황제에게 만족 못한 가난풍은 당연히 애인을 두었다. 원래 가난풍의 여동생이자 사마충보다 한 살 어렸던 가오를 대자비로 삼으려고 했으나 가오는 나이가 어려서 성인 옷을 입지 못했기에 가난풍이 내정되었다. 그래서 권신이었던 아버지 가충 덕에 270년 당시 15살의 나이에 사마염의 아들인 13살의 사마충과 결혼했다. 가난풍은 질투가 심해서 직접 몇 사람을 죽였고 임신한 시첩에게 상을 던져서 시첩이 칼날에 맞아 낙태되었다. 이에 사마염이 화가 나서 가난풍을 폐부시켜 그곳에 유폐하려고 했지만 순옥, 풍담, 양요, 충화 등이 말려 폐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한 황자 사마충이 워낙 백치이고 어리석은 인물이라 황제 사마염이 나라를 망칠까 불안해서 아들보다 자기 동생인 사마유에게 권좌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사마유가 독살당하면서 이는 무산된다. 가난풍이 사마유를 독살하였다고 추측하긴 하나 확실한 증거나 기록은 없다. 백지였던 자신의 아들에게 권좌를 물려줘야 했던 사마염은 사마충이 황제의 자질이 있는지 시험을 쳤는데 가난풍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장홍에게 뇌물을 먹이고 시험 답안을 대신 쓰기 위해서 황제의 사마염을 속였다. 그리고 사마충은 정식 황태자가 된다. 거기다 사마충의 아들이자 손자 사마율이 총명한 것을 보고 그나마 안심하고 만다. 사마염이 죽고 290년에 사마충이 황제가 된 후 황제의 외척인 양준이 국가 대권을 지자 291년에 가난풍은 조왕 사마유에게 밀서를 보내 군대를 이끌고 황도로 올라오게 해 양준을 죽였으며 사마유를 영태 자소부로 임명했다가 모함을 씌워 죽이고는 마침내 그녀는 권력을 차지하였다. 여기에다 양준의 딸이자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무도 황후 양지를 폐서인하고 친모인 방씨와 함께 영령궁에 감금했다가 방씨를 처형했다. 처형 전 양지가 머리를 풀고 통곡하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가난풍에게 애원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이후
시어머니인 양지도 결국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서 자결했다. 이 자체도 가난풍은 배음망덕에 가까운데 태자비 시절 가난풍의 투기가 매우 심해서 사마염이 폐서이 나려하자 시어머니였던 양지가 이를 말리고 가난풍에게 행실을 반듯하게 하라고 여러 번 공고했다. 가난풍의 자리를 지켜줬음에도 가난풍은 그런 시어머니를 죽였다. 남편인 황제는 어리석은 백지였으므로 정치는 모두 가난풍이 대신했으며 가난풍은 저작거리의 미소년이나 무관, 궁중, 의원들과 놀아나며 음란한 사생활을 즐겼다. 미소년들을 밤에 몰래 거리에서 보쌈해 와서 침소에서 데려와 즐긴 뒤 바로 목 잘라 죽여서 상자에 넣어 강에다 버리곤 했다고 한다. 관련 야사로 저작거리의 어느 미소년이 가난풍에게 끌려갔는데 성적 기교가 대단하여 가난풍이 그를 죽이기 아까워 보문을 주고 풀어줬다. 그런데 허름한 풍색의 소년이 보문을 가지고 있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병사들이 그를 잡아 지도했는데 하는 말이 황후마마가 주신 보물이라고 하자 그 말에 크게 놀란 병사들은 그를 풀어주면서 황후가 졌다이니까 나라가 엉망이지라며 비난했다. 299년 상기상시 감일이 태자에 대해 오만하자 성두왕 사마형이 이를 보고 질책했고 감일이 화가 나서 이를 가랑풍에게 얘기하자 그녀는 사마형을 쫓아내 병복 장군으로 업을 지키게 했다. 감일은 그리고 태자 사마유를 술에 취하게 해서 반역의 뜻이 담긴 글을 쓰게 해서 모함하여 사마유를 폐태자로 만들었다. 이후 가랑풍은 사람을 시켜 사마유를 죽이려다가 죽지 않자 약 찢는 절구로 때려 죽였다. 이러한 가난풍의 천행을 보다 못한 다른 황족들과 제후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300년에 마침내 조왕 사마중과 제왕 사마경이 군대를 이끌고 황도로 입성해 가난풍은 붙잡혔다가 폐위되고 자결하게 했다. 그녀의 일족은 멸족당했다. 이 가난풍에 대한 반란이 팔왕에 나뉘며 사망할 당시 가난풍의 나이가 44살이었다. 아들은 없었으며 딸만 다섯 있었다. 비록 사마춘과 가난풍의 조정이라고 간주하기도 하나 천하는 편안하였다. 라는 기록도 있고 의외로 백성들 살기에는 좋았다는 얘기가 존재한다. 사서에 기록된 가난풍의 악행에 미소년 간통갓들은 있어도 딱히 백성 피를 빨아먹었다는 기록은 없다. 일부에서는 가난풍은 황족 제후들과 외척들에게는 황권을 굳건히 지킨 여걸로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난풍의 일반적인 인식이 나라를 망친 추녀다 보니 흔히들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가난풍은 혼돈과 파괴의 시절에서 약 9년간 별일 없이 안정적인 시국을 유지했다. 이후 가난풍이 죽은 후 서진에서는 온갖 난리가 벌어지고 결국 5호 16국민 남북조시대라는 난장판이 시작된다. 중국 3대 악녀인 여태후, 측정무, 서태후 말은 못하지만 그의 버금갈 만한 대단한 여성으로 서진은 가난풍의 악진과 전인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져서 망하게 된다. 참고로 측정무를 대신해서 중국 3대 악녀의 가난풍이 들어간다. 가난풍은 진나라 왕족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서진을 몰락시킨 팔왕의 난을 부른 책임이 있고 팔왕의 난 때문에 사실상 서진이 멸망했기 때문에 나라와 왕실을 함께 절단됐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할아버지 가규는 조조를 도와 후한을 망하게 만들었고 아버지 가충은 사마염을 도와 위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가난풍은
바람에 난을 불러 서진을 망쳐놔서 이 3대의 가시는 새 왕조를 망하게 한새 가시라고 불린다.